맨 처음에 도형으로 했던 게 각도에 따라 바뀌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 각도에 따라 바뀌는 입체감을 어, 하루빨리 익히셔야 좋아요. 왜냐면 어, 인체 도형화는 기본적으로 도형의 입체를 가지고 강좌를 해드리기 때문에 어, 도형이 각도에 따라서 입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어, 굉장히 바뀌는 모습을 얼마만큼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인 거죠. 굉장히 표현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합니다. 아, 이제는, 이제는 그, 인, 그, 도형 인체를 그리실 때는요. 무조건 이렇게 그냥 정면에서 본 도형이라도, 이렇게 원 기둥을 정면에서 봤다고 하더라도, 요런 기둥이라도 얘가 입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도형을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인체를 그리실 때는요, 이렇게, 어, 도형을 그리실 때죠. 인체를 그리는 게 아니라, 자, 가만히 서 있는 앞모습, 그리고 약간 앞쪽으로 조금 틀어진 모습, 그리고 약간 더 동그라미가 많이 보이는 각도의 모습, 그리고 동그라미가 좀더 많이 보이는 각도의 모습, 그리고 동그라미가 조금 더 많이 보이는 각도의 모습, 동그라미가 더더 더 많이 보이는 각도의 모습, 동그라미밖에 안 보이는 모습,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해주시면 좋아요, 시겠죠자 그리고 뭐 얘가 어, 이렇게 이 상태에서 약간 옆으로 조금 틀어진 각도의 모습,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약간 더 틀어진 각도의 모습, 이런 식으로요. 어 입체를 연습을 하시다 보면요. 자연적으로 투시도에 대한 감각이 생겨요.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어, 왜냐면 계속 입체가 이미지가 계속 바뀌고 바뀌고 바뀌면서 어떤 부분은 완전 두껍게 그려졌다가 어떤 부분은 어, 두껍게 그려졌던 부분이 더 얇게 그려지기도 하고 얇게 그려졌을 때더 자연스럽게 나오기도 하고요. 어, 두껍게 그려졌을 때더 자연스럽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니까요. 이런 도형들의 다양한 어떤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이제 예제를 보여 드리느라 이렇게 대충대충 빠르게 빠르게 그렸지만요. 어 보통 연습을 하실 때에는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 동그라미를 하나를 정확하게 이렇게 몇 번의 선을 긋더라도요. 정확하게 그리신 다음에 자 아래로 내려가는 선을 좀더 정확하게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는 이런 느낌으로 그리시, 그려 연습을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어뭐 육면체도 마찬가지죠. 어,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모양. 약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모양. 좀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는 이 앞부분에 있는 얘 모양이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이 되겠죠. 이렇게 요런 모양 완전 옆면에서 봤을 때는 그냥 완전 요런 모양 자 요런 식으로 입체적으로 그릴 수 있는 어, 능력을 기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그냥 연습장 하나를 사셔 가지고요. 천원짜리뭐 이런 거 너무 두꺼운 연습장을 사면은 부담스러워요. 여기를 다 채워야 되냐 언제 다 채우지 이런 느낌으로. 연습장을 좀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은 천 원짜리 연습장을 사셔서 몇장안 되죠. 뭐한 20장, 30장, 뭐 20장 되려나. 뭐 하여튼 천 원짜리 연습장을 사셔서 도형만 거기다가 죽어라 연습해요. 뭐, 도, 뭐 연습장이 요만하면 아, 요만하면 여기다가 도형만 한요 정도 크기로 계속 막 죽어라 연습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도 그려 봤다가 저렇게도 그려 봤다가 요 각도도 그려 봤다가 저 각도도 그려 봤다가 막 이렇게 도형만 계속 그리는 겁니다. 계속 쉬지 않고. 혹시 도형을 그리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어, 스케치업 그 뭐야? 그로우툰 아카데미에 들어오시면 어, 무료 자료 중에서 그 학습 자료실 중에서 스케치업 자료가 있거든요. 하여튼 이거를 설치를 하시면 누구든 스케치업을 그냥 공짜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곧 스케치업 강좌도 크로톤 아카데미에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어, 한 이틀 삼일 안으로 강좌가 올라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 원기둥을 하나를 만드셔서요. 이런 식으로 각도별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요만큼 돌리고 나서, 어 이거를 뭐 모니터가 여러 대다 그러면 다른 모니터 화면에 띄워놓으시고 그대로 보고 아주 정확하게 그려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아, 저는 뭐, 지금 뭐, 정, 정확하게 그려드리지는 못하지만, 하여튼. 이거를 보고 아주 정확하게 한번 그려보고. 연습을 하시면 되실 거예요. 여기서도 뭐, 원기둥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도형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면, 이게 바로 골반이랑 똑같은 모양이겠죠? 아까 제가 도형화 드로잉을 했을 때, 자, 이렇게 골반의 모양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골반이랑 똑같은 모양이죠? 자,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는 툭 떨어지고 엉덩이만 크고요. 옆에서 봤을 땐툭 떨어지고 엉덩이만 크고요. 그쵸? 그리고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앞부분으로 정확하게 사다리 꼴의 모양이 확실하게 나오고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요. 이것도 각도별로 이렇게 조절하면서 요만큼 틀고 한번 그리고 요만큼 틀고 한번 보고 그리고 요만큼 틀고 한번 보고 그리고 이 과정을 계속 연습을 하시면요 머릿속으로 내가 공간감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게 개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어, 연습장 천원짜리를 사셔서 요만한 정도의 크기로 하나씩 하나씩 계속 연습을 하시다 보면요 정말 인체 도형화 그리는 거는 정말 문제가 없게 됩니다 어, 이렇게 해서 연습장 천원짜리 연습장 한 권만 채워보세요 진짜 딱한 권만 채우면은 이건 진짜 아예 아예 인체 도형화 그리는 데는 아예 문제가 없어져요